네, 세월호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인터넷에서는 음모론에 가까운 의혹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TV조선의 보도 화면이 전혀 관련 없는 의혹 제기에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 SNS상에서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중 세월호 후미 부분이 나온 TV조선 보도 장면을 순간 캡처한 사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구멍이 난것 같다며 외부 충돌에 의한 것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SNS엔 정부가 일부러 후미 부분을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라며 TV조선이 왜이 장면을 보도했는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SNS에 확산된 이 캡처 사진 원본은 지난 실종자 19일 가족들 방송된 TV조선 뉴스 분노합니다. 영상으로 최수영 기자입니다. 승객들을 놔두고 먼저 탈출한 대체선장 대체선장 이준석 씨와 이준석 씨는 승무원들이 세월호가 여전히 침몰될 당시 변명만 늘어놓고 자리를 있다는 비웠다는 리포트에 점을 본 쓰인 적이 겁니다.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원인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이와는 무관한 TV조선 캡처 화면이 사용된 겁니다. 전문가들은 캡처 사진에 보이는 검은 부분이 일부 네티즌 주장처럼 충돌에 의한 구멍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충돌하면은 찌그러지면서 우두둘둘한 구멍이 터트리죠. 그러니까 반듯하게 직선으로 사각형 정도로 이렇게 구멍이 날 수는 없어요. 한편 잠수함과 국방부는 충돌하여 세월호가 잠수함의 침몰했다는 충돌에 의혹은 침몰했다는 전혀 의혹은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진입니다.